미국이 삼성과 SK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1년이 아닌 장기적인 연장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과 SK 등에 대해선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미뤘습니다. 올해 10월 유예 조치가 중단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월에만 해도 10월 이후에는 우리 기업과 논의하겠다면서도 연장 가능성에 부정적이었습니다. We're working with those companies on the way forward there. So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하지만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선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상무부 차관이 지난주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 의회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반대로 미국 정부가 계속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미 상무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한시적인 유예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기준 마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